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원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12시 32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50.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을 4거래일 만에 경신한 겁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 29일 이후 처음입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발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를 대비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